어린이 경제 교실. 오늘의 미션은 뭐지? 어? 미션즈다. 국가에 내는 돈을 찾아라. 조세박물관에 가면 알 수 있나 봐. 응. 얼른 들어가 보자. 그래. 우와, 오빠, 근데 여기 구경하다 보니까 세금이라는 단어가 많은 것 같아. 그러네. 세금이 뭐지? 다은이 서율이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궁금해하고 있어요? 아, 여기 둘러보다 보니까 세금이라는 단어가 많이 적혀 있는데 세금이 뭐예요? 아, 세금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걷는 돈을 말해요. 국민한테 돈을요? 왜요? 가정에서 살림을 하려면 일정 금액의 돈이 필요하듯이 나라도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해요. 나라가 살림을 한다고요? 그럼요.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인도, 차도, 그리고 가로등,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하는 공원, 책을 빌려서 읽는 도서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도 대부분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범죄를 예방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그리고 화재가 나거나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출동하는 소방관, 나라를 지키는 군대도 나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그럼 국가의 살림이라는 게 우리가 생활하기에 편리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네요? 맞아요. 우리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이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해요. 가정에서 어머니가 가계부를 쓰면서 예산을 짜는 것처럼 나라도 나라 살림을 잘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는 걸 세워요. 그리고 그 예산에 필요한 돈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마련하는 거죠. 국가에 내는 돈의 정체, 그게 바로 세금이었네요. 맞아요. 그럼 세금은 언제부터 걷었을까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 때부터요. 그보다 더더더 오래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게 정답인지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네! 세금의 역사는 무려 1만 년 전인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되었대요. 1만 년 전이나 됐다고요? 나라 살림을 정말 오래전부터 했던 거네요. 자, 여기는 뭐라고 적혀있죠? 세금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사랑하라라고 적혀있어요. 이건 2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임금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과거에도 다양한 이름의 세금이 존재했고 그렇게 거둔 세금은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었어요. 세금이 국민들을 위해 쓰이는 돈인 만큼 우리 선조들은 국민들로부터 고르게 걷어서 이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답니다. 다운이랑 서율이가 사용하는 학용품, 장난감, 그리고 과자를 살 때 돈을 내잖아요. 그렇게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지불하는 물건의 값에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세금을 걷기 위해 물건의 일정 금액의 세금을 포함시켜두고 그 물건을 살 때마다 일정한 세금을 걷는 거죠. 오늘 아침에 김밥 사 먹었는데 고기에도 세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사 먹는 음식에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원래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내는 거잖아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하지만 세금은 국가 살림을 잘하기 위해서 국민이 내는 공동 경비인 만큼 세금 내는 걸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죠? 네! 오늘의 어린이 경제 상식! 세금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걷는 돈이에요. 국가 살림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 각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공동 경비인데요. 사회복지나 교육비 등 다양한 국민 지원금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어린이 경제교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카드에 내 얼굴이 있어. 근데 선생님, 현금영수증 카드가 뭐예요? 현금영수증 카드는 현금영수증 기록을 위한 수단 중 하나예요. 조만간 서율이랑 다운이가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사용해본다고요?